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 아주 특징적인 가정이 한 가정 등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방을 가서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런 말씀 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 출신입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도 출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도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 출신입니다. 우리 모녀가
태극마크를 단 그런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허무합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저는 그것이 제 일생의 전부인 줄 알고 젊었을 때 거기에 내 일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다른 것을 할 게 없어. 다른 것을 배워야 할 그 젊은 시절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가 자기 일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간을 거기에 다 낭비해서 나중에 거기에서 은퇴해버리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배우질 못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지금 얼마나 내가 쓸쓸하고 허무하고 후회스럽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그 사건에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4년 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였던 황영조 선수는 정말 엄청난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낮은 곳에서 떨어진 것보다 충격이 더 큽니다. 그건 상식적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큰 사건의 주인공일수록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밀려드는 허무감, 절망, 낙심, 좌절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순간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만 지나버리면 그것은 곧 우리 기억 속에서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일생을 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러한 허무함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모세가 율법의 대표라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알려져 왔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구약의 엘리야를 보내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배연해서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은 것도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생각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의 사건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났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 신앙이 가장 타락했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오랜 역사 중에서 신앙이 가장 밑바닥까지 타락되었던 그때는 바로 아합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때입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보다 더 타락된 때는 없었습니다. 해 뜨기 전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때 뜨는 별을 가리쳐서 우리는 새벽별 또는 샛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때에 활동했던 샛별과 같은 그런 선지자였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의 활동을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3년 6개월 동안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긴 가뭄 속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베풀어 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당히 증거하고 그 850명을 갈멜산 및 기손 강가로 끌고 가서 모두 죽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도 바로 엘리야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을 기도를 통해서 열어 홍수 같은 그런 비를 쏟아내리게 했던 기적도 이 엘리야가 베풀었던 기적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닫히고 그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리고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우리 같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엘리야와 같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엘리야의 활동 중에 최고의 활동은 바로 18장 갈멜산의 대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850대 1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숫자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지만 엘리야의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 엘리야의 제단의 재물은 물론 도랑의 물까지 모두 핥아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도 봅니다. 지금도 이 갈멜산에 가면은 그 당시에 이러한 놀라운 흔적을 우린 지금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너무나 인간적인 초라한 그런 절망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이 엘리야 선지자의 최고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본문 19장은 인간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바닥까지 떨어진 엘리야의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거기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증거하던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 엘리야의 초라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초라함이 상대적으로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한 시대를 흔들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엘리야는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가장 인간적인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는 말이 우리가 엘리야처럼도 될 수 있지만 엘리야가 우리처럼도 될 수 있다는 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는 이러한 당당한 역사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갈 때, 떨어질 때는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올라갈 때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한없이 교만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한없는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좋은 것에도 끝이 있고 나쁜 것에도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좋다고 영원히 좋아할 것도 없고 지금 안 좋다고 영원히 슬퍼할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능력으로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찾아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그럼 엘리야가 본 이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와 있죠. 갈멜산의 그 사건, 850명이 엘리야의 칼에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아합이 이세벨에게 구합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왕후였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극에 도달해서 내일 중으로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그 생명 보존을 위해서 도망쳐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여 베풀던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는 가장 초라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도망하는 그런 참 연약한 선지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아합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엘리야였어요.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렇게 힐책할 때 엘리야는 오히려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과 당신 아비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장본인이라고 되받아서 당당하게 말하던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참신이면 그를 조치라고 외치던 당당한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당당하던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쳐버리는 그런 불쌍한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면을 보여주죠.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모습도 보여주지만 최저의 모습도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우리 생명까지도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엘리야는 자기가 자기 생명을 위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자기 생명까지 맡기고 일할 때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는데 어느 순간에가 자기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온전한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자기가 자기 생명을 위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린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반문할 겁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생명을 위하는 것이 왜 초라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죽는다고 하는 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로마서 14장 8절에 나온 바울의 고백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서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할 때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과정도 전혀 달라요. 모습도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결과까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에 대한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불완전 인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갈등과 고민과 번민, 걱정, 근심, 염려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재능과 황금과 지식과 이것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말씀대로 행하고 거기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까지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결과까지도 내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 생명까지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것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까지 완전하게 내가 책임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항상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과 지식과 건강 모든 것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다음에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더라도 걱정, 근심, 염려를 떠나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거를 가르쳐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까지만 책임지면 됩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그 부분,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는 거예요. 왜 그 부분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임진다고 해서 내 삶의 100%를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 진다 말이에요. 엘리야가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활동할 때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자기 생명을 위한 그런 순간이 될 때, 그때는 그 생명을 위해서 그제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그는 도망가버리는 그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부분까지만 우리 감당하고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자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는 자기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 넉넉하오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 지금 내 생명을 취해줘.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오만불손한 태도입니까? 엘리야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갈멜산의 대결이었죠.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그죠? 자기도 놀랐을 겁니다. 자기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니까 뭐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제 내 할 일이 있을까, 스스로 속단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자기에 대해서 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 뭐 더 할 것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해서 이거 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엘리야를 향해서 중요한 일을, 가장 중요한, 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계셨는데 엘리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제한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엘리야처럼 스스로 끝난 것으로 속단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 경우가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스스로 놓아버린 경우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길에서 주저앉은 경험이 없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로 하여금 귀한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루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계신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긴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속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갈멜산 사건 후에 엘리야의 사건 후에도 엘리야의 사명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19장 그 이후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보지 못한 겁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해 버린 거예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들이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되지 뭐, 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뒷바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 이만하면 됐다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실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자기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좌절, 실망, 낭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망될 때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까? 되는 대로 편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엘리야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절망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되는 대로 편하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 그 손길을 거두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낭망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개인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순간순간 우리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데 내가 왜 나를 포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데 왜 내가 내 삶을 포기하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날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신데 왜 우리가 우리 앞날을 미리 포기합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웃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이웃을 먼저 포기합니까?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 자기 할 일을 보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바울처럼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엘리야가 왜 낙심했습니까?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비관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비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다시 봅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거를 순수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못난 놈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저는 정말 지지리도 못난 놈입니다. 이런 뜻이.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 낫지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철저한 자기 비관이에요. 자기 피합니다. 여러분, 절망은 연쇄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절망하기 시작하면,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절망적인 생각이 계속 뒤따라와요. 절망은 꼬리를 뭅니다. 마찬가지로 소망도 꼬리를 물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절망의 생각이 계속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세우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꾼이겠어요. 그 당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엘리야가 특별히 선택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일꾼이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난 못난 놈입니다. 나 못난 놈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관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관할 이유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희생하여 구속해 주신 우리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우리를 비관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관한다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값없이 여기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왜 자기 비관을 합니까? 왜 자기 비하를?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귀하다 말입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아도 자기를 비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일에다가 자기 자신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에다가 자기 자신. 일의 기준에다가 자기 자신을 맞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이 되지 않을 때는 철저하게 실망합니다. 야, 내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다 일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일이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 됩니까? 일에다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다 일을 맞추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다시 말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말입니다. 내가 있은 다음에 일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보다도 내가 더 중요해요. 돈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명예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절대로 비관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꾸 일을 자기보다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계획대로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이 어쩌다 한번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관해요. 여러분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 이것이 안 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더 좋은 계획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이걸 막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일이 안 된 것만 해도 속상한데 왜 마음까지 상하냐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비관할 자유조차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왜? 내 것이 아닌데 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내가 내 몸을 비하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때로는 인생 이래서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귀한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비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는
자기만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다고 착각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8절, 9절, 10절, 그 두 절 넘어가서 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런 말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만큼 주님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런. 이 항변이죠, 항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열심히 특심하오니. 다시 말하면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주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일종의 항변입니다.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설령 엘리야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의의를 주장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의의를 내세우며 자랑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남들보다 그래도 내가 더 하지 않았습니까? 남들보다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설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의의를 자랑할 수 없단 말입니다. 바울,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처럼 항의 섞인 도전을 했습니까? 바울이 언제 자기 의의를 자장했습니까? 바울이 언제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주장했습니까? 바울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의,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로 전파되는데 다리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는 항상 뭐를 말합니까?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해요. 엘리야하고 다른 면이 바로 이런 면입니다. 우리가 이룬 일이 크면 클수록 우리 감사의 폭은 더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일이 크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의의를 자랑할 때 그것은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의의를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엘리야의 네 번째 낙심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엘리야의 낙심한 이유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혼자. 10절 하반절에 보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첫째 고리, 즉 하나님과의 믿음의 고리가 딱 틀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인간적인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겨두리니 그 7천인은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바알에 대항해서 싸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와 같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남겨두셨어요. 엘리야가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엘리야가 몰랐어요.
하나님이 7,000명을 따로 성별해 두고 선지자 100명을 따로 숨겨서 오바다를 통해서 물과 떡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꾼을 주셔서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린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음 주 목요 성경 공부 때 그 남은 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거기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소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런 말 했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열 번도 더 박살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을 연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일 하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연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다 뭡니까?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우리가 이걸 바꿔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엑스트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밖에 사람들은 뭡니까? 엑스트라인데도 자기들이 역사의 주인공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착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 세상의 심판을 지금 연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시대, 아합 시대 가장 신앙적으로 타락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였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7,100명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외에 7,100명을 숨겨두셨는데 엘리야가 그걸 보지 못해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뜻이죠. 박해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르쳐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합니까? 우리 정말 서로 돕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절대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어의 골짜 같은 세상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가시밭길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결코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편한 장미꽃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시밭길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기쁨과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요. 믿음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외로워할 이유가 없죠. 그것뿐입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입니까? 경제입니까? 이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을 진정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묶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지금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엘리야가 낙심했던 그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부터 그 실망이 연쇄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그 이유가 우리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서 우린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참 믿음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엘리야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밑바닥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실망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넘어질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떨어질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있기까지, 여러분 개개인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